지난주 국제금융시장은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반작용과 그리스 우려감으로 주 초반 약세였지만 중반 이후 오히려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서 대부분 나라의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그리스 재총선거가 있던 지난주는 신민당이 제1당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잠복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BS 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 환경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 투자증권의 이두원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그리스 불확실이 해소되면서 조금은 나아진 좀 안도의 상승감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스페인 위기가 상당히 불거지면서 이탈리아까지 전염 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위기가 전염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당히 암울한 시작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그리스 선거에 대한 불안감이 주식시장을 강타했던 그런 주간이었다면 주 중반 이후 오히려 그러한 위기가 커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적인 기대감이, 부양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식시장은 주 후반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거기다 일요일 날 그리스에 대한 선거 결과, 그동안 긴축을 계속 반대를 해왔던 그런 좌파연합 시리자가 제1당이 되지 못하고 긴축을 찬성하면서 기존의 신재정협약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신민당이 제1당이 되면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은 이번 주 주식시장에 상당히 커다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EU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주 중반부터 벌어지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최소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결국 채권의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을 바꿈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6월 말로 만기가 되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연장시키는 조치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화 완화에 대한 제3차 기대까지도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G20 회의가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제적인 유동성 공조체제를 갖추는 회의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이번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도 주식시장에는 좋게 반영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낙폭이 컸었던 업종들, 특히 외국인이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반등세가 예상이 되는 것만큼 시장은 오랜만에 상승 국면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모두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연정 구성이 정말로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라는 문제가 있고, 또 연정 구성 이후에 그리스가 원하는 내용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내용이 상충되면서 오는 불협화음이 주식시장에는 또한 어떤 복선으로 깔려있는 것이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구제금융 자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스페인에 대한 그만큼의 컨트리 리스크는 증대된다는 점도 우리는 함께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같습니다. 또한 7월부터 출범하는 ESM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스페인에서 심사한 결과는 약 700억 유로 정도 구제금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제금융을 ESM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ESM의 단기적인 유동성 핍박 문제도 또 하나의 복선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시장이 많이 부서지고 또 금융시장이 혼란을 보이는 것만큼 각국의 글로벌 공조체제가 상당히 멋지게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조체제들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는 많은 회의와 또 많은 이런 불협화음들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주식시장의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다음에는 또다시 또 실망 매물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FOMC의 금리 결정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21일 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과연
전 세계 선진국 지수라고 볼 수 있는 MSCI에 편입이 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MSCI 지수에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 체제 안에 곧바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글로벌 우량 종목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그만큼 지수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일 날 EU의 4개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정상들이 모여서 스페인에 대한 문제, 또 이탈리아의 전염 문제, 그리스의 그 이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뉴스도 우리는 초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주간으로 평가를 해볼 만합니다. 물론 상승 탄력을 결정짓는 것은 그리스 연정 구성의 나이스한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서로의 협의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주는 18일부터 있을 G20 정상회담과 오는 20일 미국의 FOMC의 추가 조치 여부에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 총선 이후 오는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나 구제금융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유럽은행의 지원 등 그리스 유화 정책이 논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도원 상무는 그리스 총선에서 시장이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코스피가 안도의 랠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NSP 주간시황이었습니다.